연금계요. 5월 때 가능하겠습니다. 무슨 연금? 공무원 연금제. 하도록 해야지. 뭐 조인성 수석 뭐 나간 것 때문에 좀 걸림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? 그건 문제. 여야가 당대표, 원내대표, 또 특위위원장, 양당 간사 7명이 합의, 무슨 합의가 존중돼야 되고. 야당에서는 뭐 경질된 거 아니냐 이러면 다른 문제 뭐 이런 거 압박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청와대 상에서 아니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압박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난 압박은 생각 안 하지만은 합의된 대로 하면 돼. 합의된 대로 5월 2일 날 합의된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. 5월 2일 합의된 대로 우리 그대로 약속 지키면 돼. 근데 청와대에서 약간 뭐 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계속 걸림돌 이런 건데 무슨 소리야 또 왜 또 가지고 거의 당정청이 다 합의하고 발표까지 했는데 또 따지고 자꾸 중간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다 긴거리고 있는 건데 그 5월 1일 합의한 대로 우리 당은 약속을 지킵니다. 그대로 만들어 5월 1일 합의한 대로 약속 지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거 네. 이제 논의 시작이지 시작인데 참 어려운 일이야. 그 아까 이야기도 국회에서 다 통과시킨 건데 다시 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지지는데 이제 그런 상당한 이유를 과연 이제 발굴해 내느냐 안 내느냐 그 게임인 거 같아. 대표 왜 남들 아까 인도 총리가 좀 노멘트라고 누가 넘어? 그래서 내가 거부하고 왔지. 그렇게 해서. 왜 그런 거야? 시간이 너무 아마 그쪽에서 예정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. 그래도 여당 대표님이 뭐 의전이 안 맞는 것 같아서. 그래서 나 거부하고 왔지. 많이 언짢으시겠어요? 네, 괜찮아. 고생하셨습니다. 네.